그 일이 누굽니까 지금? 예? 난쟁입니까? 아, 뭐, 난, 아하, 탑이제이 발언하면, 어차피 그뭐 난쟁이가 뭐 하나 둘 아니니까. 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네, 이번에 1위 할수 있었어요. 그쵸? 아, 근데, 아, 내가 솔직히 추천을 너무 많이 안 받았어요. 진짜. 그리고 이제 최고 시청자 수도 좀 딸렸고 했는데, 추천수만 좀 많이 받았더라면은, 아, 좀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좀 많이 이제 어려워졌어요. 어차피 살아가면서 목표가 생긴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 1위를 한번 찍어봐야겠다. 진짜, 예, 그게 그걸 포기를 있었어. 안 하고 본인이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쵸, 예. 아, 진짜 이게 마지막 기회도 아니고, 저는 진짜, 저는 정말 장담하는 게 저는 더클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그치, 그치. 때문에, 예. 잘하려고 열심히 그리고 여기 있는 시청자들이 해야지. 예. 아무리 개같이 놀아도 어느 정도 판때기는 본인이 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떠안고 가야 됩니다. 아, 채팅창 그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아, 맞아요. 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아, 요즘, 본인의 숙제예요, 이제 앞으로. 예? 본인의 숙제라고요. 아, 맞아요. 진짜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황을 본인이 돌이켜서 이 시청자들을 좌지우지 할수 있으면은 그때 본인이 진짜 메이저가 된 겁니다. 맞아, 맞아. 이렇게 생각해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로. 내가 이렇게 다 채팅창 자체를 이렇게 프리하게 한 거고, 근데 너무 이렇게 또 이게 제압을 한다면은 내가 문제인 거지. 진짜로 맞는 그렇죠. 말이야. 본인이 판때기를 깔아놓고 너 이거 하지 마. 그러고 그치, 그치, 그치. 억압을 하면은 얘들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맞지. 맞아, 맞아. 아유, 참. 본인의 숙제예요, 이제 앞으로. 맞습니다. 아, 형님, 근데 그 뭐야? 그 이제 제가 예, 말씀하십시오. 뭐요? 뭐야, 아니 말해요, 그 빨리. 운영자분들이 채팅창 관리를 좀 하라고 해가지고 진짜 예.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저도 쪽지가 와요. 정말로. 저도 쪽지가 뭐 어떤 온다고요. 쪽지요? 운영자분들이 제 방송을 많이 보더라고요. 진짜로? 왜냐면 기둥 하나는 솔직히 세워줬지 않습니까? 기본 매너는 있다는 거죠, 본인들도. 근데 원래 아프리카 시청자들이 항상 하는 게 뭡니까? 어떤 인증 겁니까? 없으면 안 믿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제가 쪽지 온 것도 인증을 해줬어요. 베스트 BJ 언급을 조차는 안 했는데, 이제 방송을 좀 순화해서 타 BJ들 얘기 꺼내지 말고 이제 그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어허. 에헤, 그 쪽지가 와 있어요, 진짜. 아니, 형님, 그래서 그, 뭐야, 공지사항에다가 베스트 BJ 좀 약간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런 공지를 쓴 겁니까, 형님? 그쵸, 왜냐면은 여태까지 아프리카에 관종은 많습니다. 근데 베스트 BJ를 찍은 관종은 없어요, 아직까지. 아, 한 명도 없죠. 그렇죠. 그 제가 이제 베스트 BJ를 찍으면은 기리기리 남을 역사를 찍는 거죠. 그리고 저는 베스트 BJ 찍죠. 반납할 겁니다. 반납을 한다? 예. 어떻게, 그게 희대의 억울한 겁니다, 그게 진짜. 반납할 거예요. 저는 베스트 BJ 될 자격이 없으니까 반납하겠습니다. 반납할 거예요, 진짜로. 이야, 아, 야무진 꿈을 꾸고 계시네. 그쵸, 그쵸, 그쵸. 아니,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안 주겠죠. 예, 예, 맞아요. 당연하죠. 저도 압니다, 그건. 근데 한번 받으면 웃길 것 같긴 해가지고. 반납을 한다는데, 그 솔직히 웃긴 거 아닙니까, 아, 그거. 그쵸. 그쵸, 예. 그래서 그걸로 그냥 노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아이고, 형님, 근데 형님이랑 이렇게 술 먹으니까 정말 아까 전에 그 뭐야 소유님이랑 이제 한빈님이랑 이제 흥민이랑 이렇게 술 먹방 하는 게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형님. 예. 아유, 그거 그냥 씁쓸합니다. 근데 솔직히 왜요? 제가 이제 봉준님을 여러 번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좀 약간 이 방송과는 다르게 실제 모습은, 그러니까 저는 맨 처음에 그랬어요. BJ들이 방송은 방송으로만 봐주세요. 실제 모습이랑 이제 뭐 다르고 방송은 방송으로만 하는 겁니다 했을 때이 새끼들이 무슨 뭐 연예인도 아니고 무슨 PD가 있어서 대본대로 노는 것도 아니고
그치, 그치, 이윤 가는 그치. 소리하고 있네. 속으로 혼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일리는 있더라고요. 왜? 근데 이제 이게 저도 방송을 해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시청자들은 저희를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지만은 저희는 저희 모습을 보면서 채팅부 창을 보면서 얘기하는 거 아, 아닙니까? 그쵸, 그쵸, 그쵸. 방송을 끄면은 좀 약간 공허해요, 사람이. 와, 진짜 공허해요. 예, 예, 진짜 진짜. 공허해. 이렇게 뭔 짓을 한지도 모르겠고 맞아, 맞아, 맞아. 진짜 되게 공허해. 외로움이 많이 밀려오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진짜 외로움을 많이 느껴. 예. 좀 그러더라고요, 진짜. 정말로. 왜냐면 나는 좀 약간 많이 느끼는 게 요즘에 그냥 진짜 한 16시간 동안 맨날 이제 모니터에 대다가 이제 혼자 얘기하는 거잖아. 그쵸, 그쵸. 그래서 이제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합동방송 하지 마라, 합동방송 하지 마라 맨날 말씀하잖아요. 그쵸. 시청자분들은. 근데 내가 합동방송 하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얘기를 하잖아. 그 말이 진짜 실제로 얘기를 하잖아. 옆에서 그쵸, 진짜 그쵸. 사람이랑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런 그것 때문에 딱 그거 하나 때문에 합동방송을 많이 하는 거야. 근데 진짜 정말로. 혼자 방송하면은 씁쓸하더라고요, 아 끄면. 진짜 진짜 방송 외로워서. 스피커를 누르고 났을 시에 본인 그 바탕화면만 남지 않습니까? 그 캠화면하고. 오, 개공감이다. 아, 진짜 씁쓸하더라고요. 그거 좀 이상하게. 그치, 그치. 아우, 참. 이 끝나면은 좀 약간 공허함이 밀려와가지고, 바로 잘 수가 없어. 그쵸, 그쵸. 진짜로. 다른 방송 이렇게 보다가, 아우, 자고 그러는데, 자고 일어나면은 바로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아씨, 오늘은 컨텐츠 뭐 하지? 딱이 생각 드는데, 이제 진짜, 일반 이제 시청자분들은 이제 BJ는 진짜 그냥 가만히 앉아서 돈 번다 이런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이미지 자체가 완전히 박혀 있는데 BJ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거든 진짜로. 그쵸, 그쵸. 정말로다가 좀 약간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많이 외로워 진짜. 저 근데 여기서 제가 큰 그림 그렸던 거 하나 일단 얘기를 드릴게요. 무인터 전부 다 포함해가지고 상하차 걸고 나중에 한번 저랑 내기 한번 합시다. 어떤 상하차 말씀하십니까? 택배 상하차요. 택배 상하차? 무인터 가서 이제 상하차를 하는 거죠. 아, 극한 직업 막 이런 그쵸, 식으로 그쵸, 그쵸. 해가지고, 상하차. 본인들이 이제 BJ를 했을 때, 본인들의 고충도 있지만은, 그치. 시청자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돈 벌기 편한 놈들도 없다라는 걸 생각을 해요, 아, 진짜, 분명히. 맞아. 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내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BJ는 욕먹어도 된다. 왜냐면 쉽게 돈을 벌기 때문에. 내가 그쵸. 항상 말하잖아요. 그건 진짜 맞거든요. 그 특징 괜찮은 것 같거든요. 괜찮은 것 같은데요, 형님? 진짜로? 네. 무라이 상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괜찮은 그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진짜로. 독이 될 수도 있지만은, 어찌 보면은, 민심을 살수 있는 최고의 방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 그쵸. 아, 진짜 괜찮죠. 형님이 진짜 말로만 그러지 말고 섭외를 해주신다면 저희는 언제든지 갈 의향이 있습니다. 정말로. 상하차는 섭외가 없습니다. 어디든 다 있습니다. 아니, 근데 왜야? 그게 왜냐면 방송이 네. 되고 안 되고가 그게 있다니까. 그럼 그건 되게 해드릴게요. 그럼 진짜 조만간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진짜 다 가게. 예. 진짜 싹다 가게. 진짜로. 아, 정말로. 그거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괜찮지,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은 그쪽에서 거부를 할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본인들이 이렇게 힘들게 돈을 번다는 거를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그 회사의 이미지가 올라가기 때문에 거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치, 그치, 그쵸, 그치. 그쵸. 그래. 일만 좆빠지게 일하고 이제 힘든 걸 느껴보는 거겠죠. 괜찮지 진짜로. 에이 여러분들 택배 상하차가 아무리 진짜 힘든 걸로 알고 있긴 한데 뭐 뒤지거나 뭐 그런 건 없습니다. 정말 제가 이게 그거 한번 해봤거든요. 대학생 때. 사람 할거못 됩니다, 진짜로. 근데 정말 죄송한데 전 해병대 나왔기 때문에 아니, 해병대 그거 잽도 안 됩니다. 해병대 잽도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본인 군번 보세요. 예? 몇 년도세요? 대학 때. 11720-119입니다. 저 05년 군번이거든요. 아, 예. 군대에서 따지면은 1~2년 차이 엄청난 많이 차이가 있는 거 아시죠? 아, 그쵸, 예. 해병대고 뭐 그런 걸다 아, 떠나서라고. 그쵸, 그쵸, 그쵸,
예, 그건 가보시면 압니다, 그냥. 아이고, 참.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군대 다녀왔던 것보다 네. 상하차가 힘듭니다. 뭐야? 왜요, 왜요? 치카야! 왜? 뭐요? 치카야, 왜 팬니그 뗐냐? 왜? 왜? 왜 그래, 너? 뭐 중요합니까, 그게? 아,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남순, 왜 그래? 본진 옮겼답니다, 그거. 그렇게 아니, 생각하시면 난 됩니다, 그런 건 좀, 그냥. 그런 건 싫어해가지고. 왜 갑자기 그러냐? 어? 억울을 걸려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지금 흥민이가 이제 방송을 이제 좀 껐기 때문에 치카야가 온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흥민이 방송 껐습니까, 형님? 한번 확인해 주시죠, 형님. 기다리십시오. 예. 제 흥민이가 질샷이 한데 있어가지고, 아니, 왜요? 아니 럭키언 놈이 싫습니다 저는. 아, 아까 거 어때요? 아까 거 어때요? 아, 럭키 언니 왜 싫어하시는데요, 형님? 배가 불렀어요. 아이고, 우리 또 봉주다 고마워님께서 또, 크, 아, 형님 한잔 하시죠, 형님. 예. 예. 형님, 술 타면서 술좀 가져오겠습니다. 마지막은 또 라면이 또잘 나지. 라면, 형님들. 하나 또 끓여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아, 근데 오늘 재밌게 봐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네. 왜냐면 이게 식구 걸려있고 시간이 많이 지나면은 시청자가 완전 싹다 빠지거든? 진짜 밀물 빠지듯이? 근데, 와, 계속 5,000명 유지하는 게, 아우, 너무 좋네요. 일단은, 저 라면 안주 좀 이거 있습니다. 가져오도록 5월 22일까지 며칠입니까 지금? 아, 아직 많이 남았구나. 하기사 미용실도 가야 되는데 이거 머리가 많이 자랐습니다. 그치, 즐겁지. 맨날 혼자 집에서 술 먹다가 너희들도 있고 봉준이랑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재밌지. 근데 진짜 사적으로 봉준이랑 얘기하고 그런 적이 단한 번도 없어. 뭔 소리야, 이거? 아, 형님. 예. 술좀 드셨습니까, 형님? 아니, 저 괜찮습니다. 아, 전 뭐, 이러면, 뭐, 술이 취하고 막 그런 거 술을 아무리 없습니다. 먹어도 안 취합니다. 아, 저도 진짜 단한 번도 26년 동안 살면서 술한번 적, 진짜 체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예, 정말로다가. 예, 전 절대로 술이 안 취합니다. 아, 진짜로, 예. 예. 저도 그렇습니다, 형님. 예. 근데 그 연애 발견 있지 않습니까? 아! 왜요? 그거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이야! 와, 이 운영장님 왜 이렇게 많이 싸주시냐, 진짜로? 1996년 4월 20일. 제가 봤을 때는 이거 1996년 4월 20일이 자기 생년월일이 아니라 아들 생년월일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신경 써야 됩니까? 아, 형님, 한잔 하시죠, 형님. 아이고, 예. 우리 또, 예, 운전자님께서 또 500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아이, 감사합니다. 형님, 무빠이 한번 오시죠. 오빠이. 무빠이! 아니, 막걸리 먹으라고? 아, 오케이. 아, 근데 나 막걸리를 좀잘못 먹어가지고, 내가 그러면, 그, 뭐야. 섞어서 달게. 내 막걸리 좀잘못 먹어. 막좀안 맞더라고 나랑.
아유, 막걸리 그거 진짜 그거 먹으면 안 됩니다, 그거. 아니, 근데 먹으면 안 된다고 하시는데 내기를 저랑 막걸리 먹는 걸로 하셨잖아요. 제가 먹는 거 아니니까요. 쉽게 생각하세요. 제가 먹는 거 아니잖아요. 아, 너무 쪽값스럽지. 미안해. 아니, 형님, 연애 네. 발견 왜요? 뭐라고요? 연애 발견 재밌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네, 제가 그 드라마를 네. 소문난 칠공주 이후로 본 아유, 적이 정말 죄송한데요. 치카가 또 뵙고 있습니다. 그랬었거든요. 네, 기꺼운 좀 내주십시오. 네? 아, 오늘 또 뵙고 있어서 그러게요. 아, 형님, 말씀하십시오, 예, 소문난 칠공주 군대에서 처음 봤어요. 형님. 네. 드라마를. 전좀 약간 감성적인 걸 되게 싫어해요. 아, 좀 약간 감성팔이 하는 거. 예, 감성적이면 사람이 실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제 요 근래 한두 편인가 봤어요, 그거를. 연애 발견? 예, 채팅 안 치고 조용히 봤어요, 그냥. 상담자인 척하려고 그냥 예, 조용히 또 거기서 봤구만. 이제 채팅 치고 그러면 또이 새끼 무슨 어그로끈이 그럴까봐 그냥 조용히 봤어요, 그냥. 재밌더라고요, 근데. 재밌다니까. 나 예. 진짜 솔직히 말해서 요즘 연애 발견 보면서 살아, 진짜로. 내 재밌더라고요, 삶의 그거. 활력소야, 진짜. 아무리 술이 돼도 그건 보고 자야 돼, 정말로다가. 아니, 어떤 점이 재밌던데요, 형님? 그 약간 좀 약간 진짜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맞아, 진짜. 부분이니까. 맞아. 예. 공감하는 연애지, 진짜로. 그러니까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좀 약간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치. 근데 이제 그건 좀 약간 공감이 가더라고요. 맞아, 진짜로. 아, 형님 잘다 아시네. 아니, 몰입이 된다는 그런 기분? 형님이 몰래 보고 계셨구나. 예, 다 보고 있었죠, 저는. 아니, 형님, 근데 내일 일안 가십니까, 형님? 예, 안 가요. 아, 진짜로? 월요일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월요일날 출근하시겠네, 그러면? 월요일도 안 가요. 와, 부럽다, 솔직히 말해서. 아니, 전 전화 받고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되는 거니까요. 와, 아니, 근데 그렇게 해도 연봉은 17억이잖아요. 지금 좀 줄었어요. 얼마나요? 요새 장사가 잘안 됩니다. 아, 좀 약간 잘안 예, 됩니까? 조금 많이 떨어졌어요. 얼마나 떨어졌는데요? 한 4, 5억 떨어진 것 같은데요? 4, 5억? 좀 예. 많이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근데 어차피 다시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한번 야. 올라가 봤으니까 다시 올라가면 됩니다, 그런 거는. 크게 신경을 안 쓰면 돼요. 잘 버는 게 나왔다. 없어지면은 그 소비하는 걸 줄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야, 잘 나왔다, 잘 나왔다. 진짜로. 아, 일단 물좀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물이요? 아, 라면. 아니, 뭐, 별풍을 안 줘. 봉준이는 자주 줘. 그니까, 부회장까지 올라가 있잖아. 다른 사람들은 안 주면 되지. 럭키언노. 아,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 이제 풍이 마른다 그래가지고 뭐? 풍이 마른다 그래가지고 형님이? 풍풍 형님이? 그래가지고 그 뭐야 럭키언룸 빼고 주면 된다 그랬지. 근데 형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정말 안 봐도 상관없습니다. 진짜로. 저희 식구도 좀 많이 좀 챙겨주십시오. 정말로. 아, 정말 이건 진심입니다. 제100%. 진짜로. 미안한데 제가 그러고 싶지가 않습니다. 아! 너무 님을 감사하고요. 더 드리면 더 드렸지. 아니, 형님. 찜입니다, 이건. 아니, 형님, 근데 순짝 누나가 들어오셨는데, 아까 뭐, 이렇게, 형이 그런 말 하셨지 않습니까? 꽃밭에 물좀 주고 올게요. 아니, 왜 갑자기 피하십니까? 예? 아니, 왜 갑자기 누나, 뭐라는 줄 알아? 첫 합동 방송인데, 이쁜 여자랑 하고 싶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 정확하게. 아, 진짜로. 진짜 딱 정확하게. 딱 여기까지 했어. 진짜로. 내 하나도 거짓말 하나도 안 붙이고. 진짜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아, 정말.
아이고, 우리 마, 개뺏기야 님께서 또 100구기 감사드립니다. 마! 우리 또 마, 개뺏기야 님 100구기 감사드리고요. 아 근데 와 진짜 심장 누나가 좀 약간 좀 변했다? 아니다 좋은 의미로 변했다는 거지. 좀 느낀 게 뭐냐면 그 합동 방송 하자고 하고 이제 카톡을 좀 나눴는데 나 깜짝 놀랐던 게 시청자 숫자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시더라고. 와나 깜짝 놀랐다 진짜로. 시청자 숫자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더라. 와, 진짜. 시청자 몇 명, 형님. 그 방금, 여자들이, 예? 부악! 하는 그, 뒤통 소리 아닙니까, 이게? 잠깐만요, 전화가 오네요. 누가 밤늦게 전화를 하는지. 멋있다. 하, 저 인생 멋있다. 야, 저 인생 멋있다. 저 인생 멋있네. 저 인생 멋있다. 아니 누나, 토요일 날 새벽에 올 거야? 어? 토요일 날 새벽에 올 거야? 토요일 날 새벽? 그러면 오늘 새벽인데, 내일 새벽에 봉준아, 예 형님. 나한 2, 30분 뒤에 나가야 돼. 어디 가시는데요? 동업자 때문에 집 앞에 온다 그래가지고 얘기 좀 하고 오려고. 동업자가 아니라 파트너 아닙니까? 아니, 뭔 소립니까? 아닙니까? 전 그런 거안 좋아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걸 절대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그렇습니까? 괜찮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라 가지고. 예. 부럽습니다, 형님. 부럽습니까? 예? 뭐가 부럽습니까? 아, 그냥 형님 자체가 부럽네요. 예, 진짜로. 그 사람들이 여기 아프리카 시청자들이 예.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지만 적은 사람도 있지 그쵸, 않습니까? 그쵸, 그쵸. 예. 그때 제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어떤 겁니까? 돈이면 다 된다. 아, 그건 진짜 아니야. 근데 제가 느낀 바로는 진짜 돈이면 다 되는 거 돈이 다 돼도 거짓된 마음을 살 수는 있지만 진심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아, 근데, 형님, 명언충이십니까? 아까부터 계속 명언을 이렇게 쏟아내시는데. 아니, 형님, 그냥 위인전 내세요. 아니, 아까부터 왜 그러십니까, 계속? 저 예? 나중에 아프리카 가가지고 예. 간디처럼 살려고요. 진짜로요. 왜요, 왜요, 왜요? 진짜로.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SNS거든요. 퍼거슨충이구만. 예, SNS 진짜 싫어요. 왜냐면은 왜요, 왜요? 모든 사람이 동일해. 어떤 게 동일하단 말입니까? 자기가 뭘 하고 뭐를 사고 그거에 올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축하를 받을 수 있지만은 그쵸. 똑같이 가늘면 사람들이 배가 아픕니다. 아하, 잘 나가는 제가 사람. SNS 자체를 안 해요. 아니, 그거 때문이 아니라 할줄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것도 맞습니다. 아니, 그것도 진짜 맞아요. 네, 그렇다니까. 형님 컨맹이잖아요. 왜냐면은 다른 사람들 막 외국인이랑 저 존목질 해보고 싶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쪽지가 왔는데 쪽지를 어떻게 보내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바로 탈퇴했거든요, 그냥. 아, 페이스북? 예. 아니, 형님. 요즘 여캠분들이 막 이렇게 차라리 연락 오고 뭐 그런 건 없습니까? 있습니다. 아! 쪽지로 본인들 연락처 가르쳐주고 그런 거 있어요. 배스비제이도 있고. 아, 방에 놀러 오라고?
아예 그런 말은 안 하고 그냥 연락처를 가르쳐 준적 있어요. 근데 그런 거 필요 없고 치킨 시키라고 했어요, 그냥. 아, 그냥 그런 게못본 있나 걸로 보다, 진짜. 한다고. 못본 걸로 할 테니까 치킨 시키라고. 그때 매니저들이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개 같은 거 내가 역캠이고 지랄이고 치킨 먹는 게 잘못이야 그래가지고 열흘 하루 만에 달고 그 베스트 BJ 역캠 방에서 블랙 먹은 적 있어요. 아니, 그 뭐야? 아직도 저는 기억이 나는데, 네. 형님이 그말안 하시고 계속 이제 앉아만 계시는 이제 그 컨셉의 그 DJ가 있었는데, 형님이 며칠 만에 열을 달지 않았습니까? 예, 예. 이틀 만이요. 야, 그쵸, 그쵸, 그쵸. 아니, 그때 왜 열을 다신 겁니까? 열을 달면 말할 줄 알고요. 진심이에요, 이건. 그래서 제가 열을 달고 나자마자 한 말이 그거였어요. 그럼 뭔데 열을 컷이 왜 이렇게 높아라고 했거든요, 제가. 근데 알고 보니까 누나라 그러더라고요. 어쩌라고 그랬거든요. 아, 그래서 열흘 달고 말을 하셨습니까, 그분은? 안 하더라고요, 그거. 아, 안 했습니까? 예. 아하. 이메일은 받은 적 있어요. 아, 이메일을 받은 적이 있다. 예. 근데 그것도 봉수님이 이제 네이버에 쳤을 때 와꾸 와꾸 된장? 된장이라뇨, 형님. 그냥 와꾸 된 봉준이라고 쳤어요, 아니, 된장이 씨. 아니라 대장입니다, 형님. 예. 유튜브에 뜨더라고요. 유튜브 그 주소가 네이버에. 그거 어떻게 하면 그 나오는 건지 유튜브 관리자한테 물어봐 달라고 했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메일을 주고받고 개 같은 짓거리 한다 그렇게 쪽지를 그 이메일을 보낸 적이 있거든요. 예, 그게 끝입니다. 아, 근데 뭐 물어봤습니까, 형님? 어쩌 아, 그거 왜 해명하시는 건데요? 아니, 궁금하실까 봐요. 아, 별로 안 궁금해요, 형님. 아, 미안합니다. 아유, 개 같은 거 진짜. 안녕님, 그 뭐야, 감전동 오실 거죠, 형님? 가야죠. 아, 형님, 진짜 240시간 끝나고 5월 중으로 한번 합동방송 하는 겁니다, 그러면? 네, 그 심장도 그때 불러주세요. 아, 심장 누나 내일 오는데 뭘 어떻게 부릅니까? 아, 또 오라고 하십시오. 아니, 심장 누나가 무슨 뭐 이렇게. 내일 오는 게뭐제 사정입니까? 아니, 한가한 사람도 아닌데. 한가합니다. 아니, 한가한 지 어떻게 아는데요? 어때요, 뭘? 예? 집에서 맨날 밥 처먹고 있던데요, 뭐. 햄버거 처먹고. 아니, 어? 방송을 또 이렇게 남몰래 지켜보나 봐요? 아니, 제그 친구들이 있어요. 예? 특파원들. 아, 뭐 특파원이 아니라 형님이 직접 보신 것 같은데? 충신들. 아닌 것 같은데? 충신들이 다 얘기해 줍니다. 아하. 아니, 그, 뭐야. 내가 상남자가 뭔지 보여드릴게요, 진짜로. 상남자가 뭔지 아, 이제 모릅니다. 뭐, BJ들 뭐 그런 거는 솔직히 이겨서 저한테 본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열혈들 무서워요. 역캠 열혈들은 특히 무서워요. 그치, 그치, 그치. 진짜 죽일 것 같아요, 사람을. 지들 그냥 완전 남자친구 코스프레들 하더라고요. 그건 좀 무섭고, 춤짱은 어차피 그 시청자 아닙니까? 아, 시청자라네. 반 BJ인데. 아, 반 예, BJ라고요? 형님이랑 거의 비슷하죠. 어쩌라고? 아니, 반 BJ라 이 말을 한 거죠. 아! 형님, 목이 사절이라는데요? 아, 저 빨대 좀 꼽으려고요. 예. 아니, 사람이 형님, 있지 않습니까? 본인 형님이 좀 스승. 더 클래스 높는 거 아닙니까? 그쵸. 본인 스승에서 이제 어그로를 끌수 있을 정도면은, 예. 저 모기지 좀 합시다, 저도. 아니, 형님, 그러면은 그 뭐야, 숫장 누나가 나와준다고 하면은 또한 번, 숫장 누나도 또 나와주고 형님이 오면은 괜찮겠네요, 형님. 예, 그쵸. 상남자가 뭔지 아, 보여드리겠습니다. 참, 아니, 뭐, 상남자가 뭔지 보여준다고 하는데, 술 먹방 하면서 상남자를 보여준다, 이 말인 거예요, 형님? 뭐술 먹어야 상남자가 됩니까? 상남자는 술안 먹어도 상남자입니다. 이야. 알겠습니다. 뭐, 일단, 숫장 누나가 된다고 하면은, 예. 예. 한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타 좋아했습니다만. 아!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서, 형님, 좀 약간, 좀, 문희준 닮은 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형님, 솔직히. 안 닮았습니다, 솔직히. 아, 안 닮은 게 아니라, 솔직히 좀 닮았어요, 형님, 진짜로. 아, 진짜, 예. 인정하겠습니다.
아니 형님 이제 슬슬 들어가셔야 되는데 형님, 아 오늘 너무 감사한데 아 아니, 다음에 근데 진짜 5월 5일 날 240시간 때문에 파토는 냈지만 정확하게 좀 시간을 좀 잡아주십시오. 시청자분들도 많이 기다리실 것 같은데. 잠시만요. 그러면 제가 시간을 잡겠습니다. 아 진짜 지금 잡아주세요. 네. 꼭 주말이 됩니까? 주말이 시청자 잘 찍히니까. 그러면은 아, 주말 아니어도 돼요, 솔직히 말해서. 6월 4일에 가서 제가 잠만까지 할게요. 마이크를 꺼준다는 조건 하에. 아, 6월 4일은, 뭐야, 너무 길잖아. 뭐가 길어? 6월 4일은 너무 긴데? 너 240시간 지나고 감스트랑 합방하고 너좀 약간 농팽이 짓거리 하고 6월 4일 금방인데? 또 분명히 너 그거 이거 끝나면 아 형님들 저좀 쉴게요. 그러고 쉬다가 감스트랑 합방하고 그러다 좀 지나면은 또좀 약간 아뭐뭐 합방해가지고 뭐 민심이 안 좋네요 뭐 이것저것 다 따지고 또 쉬고 개 같은 거 진짜 명확한 집돼지 새끼 이거. 아이,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형님? 예, 어쨌든 6월 4일이 전 좋다고 봅니다. 아, 형님, 내일 새벽은 안 됩니까? 내일 새벽 안 됩니다. 쫄아서 못, 내일은 예. 거기 가면 제가 잃을 게 너무 많아요. 어떤 게 많은데요? 일단은 예. 흉짱이랑 별로 안 친합니다. 아이, 와서 그리고 친해지면 되죠. 흉짱이 다른 사람들 킹모티처럼 저한테 욕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립을 칠 수가 없어요. 아, 형님, 그런 거는 제가 옆에 있기 때문에. 아, 형님, 오시죠, 형님, 진짜로? 아니, 왜냐면 저 도와준다는 셈 치고, 왜냐면 240시간 진짜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 같은데, 왜냐면 어떤 본인도 저를 방송, 도와주실래요, 그러면? 예? 본인도 저를 도와주실래요? 제가 본인을 도와드릴 테니까 내일 가서. 도와드릴게요. 뭔데요? 베이비 반납하세요. 아, 좀 현실적으로 합시다, 진짜로. 난 그게 더 재밌는데? 아, 형님, 그럼 오시면 제가 뭐, 고려해 보겠습니다, 형님. 고려하는 거 말고 베이비 반납하세요. 아니, 반납을 한다고 해서 반납이 됩니까? 저는 이제 파비 될 사람인데. 아! 예? 예? 치킨국 먹지 마십시오. 예? 예? 아니, 형님. 개 아니, 형님, 같은 거 내일 진짜. 새벽에 오십시오, 형님. 일단은 제가 생각했던 거는 예. 5월 말에 봉준님 시간 비워놓으십시오. 왜요? 딸꾹이 앉혀놓겠습니다. 아, 또, 그리고 아이고, 예. 다음에 저랑 같이 갑시다. 감전동으로. 아, 심장 누나 내일 온다고 하니까 또 이렇게 또, 쫄아가지고 못 오네. 아유, 참, 형이 상관사 같지 않습니다, 진짜로. 그쵸. 뭐 내일 뭐 아유. 그게 토요일이었으면은 뭐 가겠지만은. 토요일이었으면 가겠지만? 예, 그쵸. 소유였으면 가겠지만. 소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쫄았어요. 예, 쫄았습니다. 일단은 저는 그 철박이들 일단 무서워요. 봉박이들은 개같이 놀아도 애들이 쫄본데 철박이들은 약간 뭔가 좀 무서워요. 그냥. 그거 없습니다, 형님. 그냥. 얘들이 할수 있는 거는 아니, 그냥. 치킨을 치면 다음 사람이 킨을 치고 그 정도거든요? 아니, 형님, 근데 정말 죄송한데, 예. 뭐야, 형님이, 이렇게, 여러저러 이렇게 핑계를 대시는데, 네네. 흉짱 누나가 못생겨서 안 오는 거 아닙니까? 아이, 흉짱 정도면 괜찮죠? 근데 저는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존목질입니다. 아, 이게 왜 존목질이에요? 존목질이죠. 아니, 방송 키고 하는 건 상관이 없는 거죠. 방송 키면 존목질이 아니고, 방송 안 키면 존목질이 아닙니까? 아, 정말 죄송한데, 방송 키고 어차피 둘다 보낼 거라서, 따로따로. 아니, 뭐, 제가 뭘 어쩌겠다는 건 아니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행터도 존목질입니다. 무엔터는 회사죠. 회사라. 예. 월급 줍니까? 예? 한 달에 이렇게 결산으로 30만 원씩 주지 않습니까? 한 달에 30만 원 주면 본인은 살수 있습니까? 아이, 그거는 또 다른 이제 개인 월 수입이. 4천씩, 3천씩 벌어가면서 아이, 뭐또 월 그렇게 상. 티를 냅니까? 개 같은 거?
왜 그래요, 형님? 미안합니다, 예. 미안합니다. 아우, 진짜. 그 사업자 등록증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 그걸 만들어 주십시오, 사업자 등록증. 제가 어떻게 만듭니까? 아, 제가 만들면 만들 수 있습니까? 근데 어차피 BJ들도 예. 세금을 다 내기 때문에, 예, 예. 괜찮습니다. 아니, 일단 여러분들 내일 1시에 심장 누나랑 둘이서 이제 방송을 하게 됐던데 많이 기대해 주시고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오늘처럼 편하게 방송할 거예요. 뭐 이런 다른 이런 뭐 이런 컨텐츠 없이 진짜 말 그대로 이제 아프리카 썰전 그런 식으로 이제 방송을 할 거기 때문에 많이 기대해 주시고 새벽 1시에 시작합니다. 새벽 1시에. 예. 새벽 1시에 시작을 합니다. 새벽 1시. 근데 그 새로 오는 반팔티네요. 아, 이거요? 아이고, 우리 또 운영자님께서 또 333개 감사드리고 형님 좀볼좀 감사합니다. 내주십시오, 형님. 예. 네. 아, 좀 가까이 오십시오. 아니, 아니, 이쪽으로 해요. 아니, 아니, 그쪽 말고 반대요. 예? 반대! 예. 얘 같은 거 진짜. 아니, 감사드리고요. 네. 아니, 형님, 그러면은, 내일은 못 오고, 그럼 다음에 한번 합동방송 진짜 하는 겁니다, 형님. 네, 예. 알겠습니다, 형님. 오늘, 그리고 그 예. 민국이 있지 않습니까? 민구 형님, 예. 예. 말씀하십시오. 그 새끼가 무슨 뭐술 먹방 BJ고 뭐고 지랄을 하는데 술풋 한번 붙여 주십시오. 아, 술프파를 붙여달라? 예. 형님이랑? 예. 아, 형님, 합동방송 할때 제가 한번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예. 네. 아, 형님, 근데 뭐. 그 빠른이 그게 사람 새끼입니까? 그 빠른 어디서 그걸 그 무슨 개족보를 어디다 들이댑니까? 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진짜로. 그러면, 그때 민구 형님도 초대해가지고 같이 합동방송 하시죠. 예. 일단은 저는 메인이 되는 걸 좋아합니다. 아, 메인이 되는 걸 좋아한다. 예, 뒤늦게 술 사고 들고 오는 그걸로 불러주십시오. 오케이, 알겠습니다, 형님. 예. 네. 오, 술상 좀 깔아봐라, 막 그런 식으로. 아, 좀, 형님 좀 예, 약간 그쵸. 갑질하는 거 좋아하는구나. 그쵸. 나랑 똑같네? 너한테 다 배운 거야? 어? 너한테 다 배운 거라고. 뭘또 나한테 배워요? 너가 개같이 노는 걸 좋아하잖아. 예? 너가 개같이 놀잖아, 늘. 아니, 그러면, 그, 뭐야. 마지막으로 형님 담배 피시고 마무리하죠, 형님. 예. 예. 오늘 여러분 재밌게 아, 보셨습니까, 똑바로 님 여러분들? 오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뭐라고요? 그 늙은이는 원래 이렇게 인사를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아, 박사님 오셨어요? 누가 안 왔는데? 그러는데요? 안 왔어요. 어우, 두평 소리 형님. 잘납니다, 형님. 형님, 예. 두평 하나만 주시면 안 됩니까, 형님? 저네개 있는데 하나 드릴게요. 야, 근데 담배 안 피시잖아요. 담배 피시면 드릴게요. 녹화해라, 녹화해라. 하나 준단다. 피시면 드린다고요. 아, 야, 하나 준단다. 아, 그리고 녹화해야지. 가스 하나당 충전당 9,000원씩이에요. 어, 상관없습니다. 예, 그 담배 피시면 드릴게요. 정말 죄송한데 제가 줄 사람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줄 사람이요? 예. 내일 게스트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주려고 두평 하나 좀 차라리 좀 예,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예. 맞담이요? 예? 맞담? 아, 맞다면 아닌데 이제 혼자 이제 거북선 이제 하실 거예요. 예. 그 거북선 아니. 흉장이랑 그 합방 하게 되면은 맞담 좀 시켜주시면 안 됩니까? 아니, 내일 거북선 하는 거 여러분들 추첨 10,000개 찍으면 거북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첨 만 개면 예, 거북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추첨 5,000개 거북선, 추첨 5,000개 거북선하고 10,000개 추첨 5,000개 도너츠 그리고 제가 그거 만 뭐지? 개의 그 거북선. 혹시 그 봉준님 그발 사이즈가 몇입니까?
저 260원가 왜요? 그 조던 하나 드릴게요. 아, 저 그런 거 싫어합니다. 저 아시잖아요, 형님. 저 별풍선 빼고는 선물 안 받는다는 마인드. 그러니까 막말로 별풍선 달라 이 얘기입니다. 그 제가 그럼 거기 가서 핸드폰으로 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장난이고. 아, 전 이렇게 선물 받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진짜로. 아니, 와꾸티 좀 가져가려고요. 아니, 근데 와꾸띠 요즘, 만물교환이죠, 만물교환. 아니, 와꾸띠 요즘 너무 달라해, 진짜로. 다른 사람들도 보니까 다. 중고 나라에서 5만 원에 팔던데요, 누가? 아니, 5만 원에 파는 게 아니라 12만 원에 거래가 됐다니까? 거래, 10만 원에 거래가 됐다고? 12만 원에 거래 완료가 됐어, 진짜로. 이거 주작이 아니라. 어떤 판 새끼야? 새끼도 그 제정신 아니지 않습니까? 판 새끼도 제정신 아니지. 그쵸, 그쵸. 진짜. 구라치는 거 아니야. 진짜 거래됐었어. 내 인증에서 그거 보여줬잖아, 그때. 아, 진짜라니까? 13만 원이야? 13만 원이라니까, 진짜로. 아, 사람 새끼 아닙니다, 그거, 진짜로. 딸꾹이 아닙니까? 아니, 근데, 와꽃띠가 그럼 솔직하니. 확실히 그 약속을 잡아주십시오. 어떤 거야? 5월 말에 딸꾹이랑 합방할 겁니까? 아, 하죠, 언니. 진짜죠? 아, 진짜 하죠, 언니. 소환합니다, 그러면. 아, 진짜 하시죠, 언니. 알겠습니다. 예. 아, 제가 만약에 이제 내일 충장 누나랑 통해서 이제 만약에 1등이 된다. 스카이다이빙도 유효합니다. 혹시 지금 무비스타 있냐, 지금? 차 형이. 잔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리고 며칠 전에 그거 보셨습니까? 어떤 거요? 본인 찾아갈 때그 계산기 왔었습니다. 그래. 왔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사라졌습니다. 아, 진짜로? 빨갱이 새끼입니다, 그것도. 걔가 왜 빨갱이입니까, 형님? 걔 얼마나 충신인데. 충신이면 그 자리에서 떠나진 않습니다. 뭐, 사연이 있겠죠, 형님. 아니, 형님도 그 아프리카 접는다고 하면서 어그로 끌었지 않습니까, 형님? 저는 그 또라이 그 탈퇴할 때 있지 않습니까? 예. 삐져서 탈퇴한 겁니다. 어그로 끌려고 탈퇴한 게왜 아니고. 삐졌는데요? 딴방방 가면은 예. 느그 회장으로 도배가 돼가지고 BJ 새끼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개 같은 거 시부레 내가 탈퇴한다 그랬더니 탈퇴해봐 그러더라고요. 탈퇴했습니다. 아, 설마 그 느그회장 나온 게그 스키장 이유입니까? 그쵸, 그쵸. 아우 혹시 그 스키장만 없었으면 제가 또라이를 탈퇴할 일도 없었습니다, 솔직히. 그니까 거기 가서 왜 콩벌레 짓거리를 합니까? 예? 아, 100개 감사합니다. 누굽니까? 아 인망여서 아 인망여서나 아 개 혹시 같아가지고, 깜방 가가지고, 다 전부 다 느그회장으로 도배가 되고, 뭔말 하면은 느그회장 꺼져. 그 말로 하니까 이게 족같아서 못 해먹겠다고 봅니다. 아니, 탈퇴를 아니, 했습니다. 그 스키장 방송 혹시 실례지만 생방송을 보셨습니까? 다 봤습니다. 아, 다 봤습니까? 예. 저의 그때 상태는 어땠던 것 같습니까? 개 같은 거 그냥 쳐 맞을 때보다 더 심했습니다. 아, 제 기량이 완전히 발휘가 안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아, 이 새끼가 진짜 감전동 집돼지구나. 그래가지고 내가, 그분 있지 않습니까? 감스트님. 똑같아도 맨날 제가 그 부천 집돼지라고 부르거든요. 집 밖을 벗어나니까, 내 새끼들이. 아유, 안될 새끼들입니다, 진짜로. 아니, 근데 이번에 공식 방송 잘했지 않습니까? 이미 조져놓은 게 있는데 잘하면 뭐합니까? 아, 이미 바꿀 수가 그렇습니까? 아, 없는데. 그렇습니까? 이미 조져놨는데. 아, 아니, 근데 그때 솔직히 말해서 말은 안 했지만 그때 방송 접을까 말까 생각했습니다. 아, 진짜 솔직히 말해서 방송 접을까 말까 생각 많이 했습니다. 진짜. 아, 너무 젖어먹어가지고. 개 같은 거, 진짜. 제가 또라이 아니지만 살아 있었어도 이렇게 진짜 개 취급은 안 당했을 겁니다, 지금처럼. 그때 솔직히 말해서 너무 심했어. 아, 내가 알아. 99% 내가 망쳤기 때문에. 아, 진짜로. 아, 근데 지금 괜찮으면 된거 아닙니까, 형님? 그쵸, 그쵸. 뭐 어차피 뭐 과거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쵸. 예.
어차피 저도 그 덕분에 데뷔 안 했습니다. 예? 데뷔 안 했다고요? 아, 데디. 예, 그 또라이 간다고 했지, 제가 한다고 안 했습니다. 아, 그쵸, 그쵸, 그쵸. 그쵸, 그쵸, 그쵸. 예. 서로 윈윈입니다, 그 정도면. 내일 리주, 아, 무주 리턴 썰도 풀어야겠다고? 야, 그건 진짜, 참, 샤마. 진짜. 어우, 저 누나가 이제 실제로 같이 있었거든요. 무주 리턴 때. 예. 무주 때. 예. 그런 썰들도 이렇게 많이 좀 풀어야겠습니다. 예. 이제 아. 그 연애 관련 보십니까? 예? 뭐라고요? 연애 관련 보십니까? 뭐라고요? 연애 발견이요. 아, 이제 연애 발견 딱 이렇게 찰랑이 한편 보고 이제 자러 가야죠. 예. 개 같은 거 술이 남았는데 연애 발견을 쳐보시겠다고요? 아, 근데 형님 정말 어쩔 수가 없는 게 예. 이제 술을 이제 다 먹고 나서 아우, 참 이게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왜 말을 못합니까? 아하. 아하. 이해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못 들으셨습니까? 뭐야? 뭔 소리입니까, 이거? 개청자입니다. 벨 누르는 겁니까, 혹시? 아니, 밖에서 아,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노는 아, 진짜 그렇게 찾아옵니까? 겁니다. 예, 맨날 찾아와요. 진짜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요, 진짜. 어찌 제가 그 대출계 한번 불러드립니까? 대출계 부르면은 30만 원만 줘도 헤어진 여자친구 집 앞에 가지고 대변 봅니다. 아니 형님 진짜로요. 아, 개 같은 거 진짜. 사람 새끼들 아닙니다, 진짜로. 예? 왜? 왜? 어? 가. 아이, 밖에 아, 진짜 이게 시끄러워. 무슨 배트맨 고담 시티구만 그냥 여기는. 안 돼. 아이, 어, 그래, 빨리 가. 고담 시티야, 고담 아, 시티. 그래, 빨리 가. 진짜로. 말을 또잘 듣네, 그냥. 그래. 가래니까 쳐 가네, 그냥. 가. 이들 진짜. 어, 가. 어, 오케이. 가. 착한 애들입니다. 미치겠습니다. 정말로다가. 아유, 뭐, 본인이 다 떠안고 가야죠. 예. 아우, 참. 아, 근데 폭주적 거의 한 5대가 왔는데 좀 약간 좀 많이 무서웠습니다, 솔직히. 폭주족이 아니라 그 배달원들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배달하다가 시간 끝나가지고 온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예. 일단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아니, 오늘 그 뭐야 랜선 술 먹방 하게 되는데 어떻게 마무리 멘트 좀 한번 해주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단은 저는 항상 열사들을 응원하고 개돼지들을 응원합니다. 아이! 전 개돼지들에게 비하 발언이 아닙니다. 왜? 예. 저도 풍 많이 쏜 그냥 개돼지에 불과합니다. 저는 그런 마인드로 아프리카를 합니다. 아니, 왜 계속 자기 자신을 낮춥니까? 시청자들이 제가 개돼지라고 한 적도 없는데 왜 개돼지라고 하십니까? 제가 그랬는데요. 본인이 했다는 게 아니고. 그렇죠. 왜 그러십니까? 왜 자기 자신을 낮춥니까? 저도 개같이 노는 걸 좋아하니까 개돼지죠. 멍멍 꿀꿀. 예! 아니, 일단은 오늘, 아니, 감사드립니다. 행위 때문에 계속, 예. 예, 오늘 진짜 잘 터지고 그랬는데, 아니,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다 방송 재밌게 보셨다고 하니까, 다음에도 한번, 진짜, 다음에는 이 랜선 술먹방이 아닌, 진짜로 이제 실제로 이렇게 그 합동 방송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형님, 일단은 일 보시고, 아,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형님. 예, 예,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형님. 예. 예. 아이고. 아, 재밌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예? 재밌으셨습니까?
아, 재밌었다고? 오케이. 아, 일단 여러분들 내일은 심장누나랑 이제 실제로 만나서, 예, 1시에 이제 술 먹방이 있을 텐데, 내일 1시에 심장누나랑 합동방송 많이 좀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예, 그, 뭐야, 썰들, 예, 다 이렇게 좀, 그러니까 풀어드리도록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내일, 아, 내일 아니죠. 오늘이죠. 예, 오늘 지나서, 12시 지나서, 그러니까 내일 새벽 1시. 예,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응? 아, 이거, 여러분들. 근데 내가 이거 막장 먹으면 내가 진짜 갈것 같아서 내가 일부러 안 먹는 거야. 한번 봐주면 안 되냐? 진짜로? 나 내일 못 일어날 것 같아, 진짜. 아니, 왜냐면 이거 1초 리방하고 14만원 보고 자야 돼서, 마시라고? 오케이. 오늘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예. 딱, 원샷은 무랄라하고, 딱 반, 예,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괜찮습니까, 여러분들? 예. 아이고, 우리 또 이게 무라미가 또, 아이, 100개 고맙다. 이게 무라미가 또 100개 고맙고. 예, 알겠습니다. 소파. 아이, 감사합니다. 무빠이! 일단 1초 리마할게요, 여러분들. 예. 연애의 발견 13화. 예. 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레전드 편이라고 하는데, 일단 내일 출장 누나랑 새벽 1시에 합동방송 하는 거 많이, 예, 봐주시고요, 여러분들. 추천 즐겨찾기 좀 많이 좀 눌러주십시오. 아이고. 아우. 아, 개빡세다, 씨. 무비스타, 지금 몇 시간 남았냐? 몇 시간 남았어? 예, BJ 병신 형님. 오늘부로 현 시간부로 97시간 8분 남았다. 두 자리 축하한다. 와, 대감동이네, 샤발. 두 자리다, 두 자리. 니방 구매 조건이 뭐냐고? 열혈. 와, 이제 두 자리 남았네. 컷이 몇 개냐고? 4만 개.